이제 작년 2021년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유튜브 밑에 이제 따개비를 이제 제거하던 학생이 익사를 했습니다. 유트 선착장에서 일을 하던 학생이었고 관광 레저학과 학생이었고 유트에서 관광객들한테 접객하는 식사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회사에서 이 학생한테 잠수복을 주고 유트 밑에 따개비를 따라. 선주가 홍군에게 시킨 일은 유트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 기본적인 잠수 장비도 주지 않고 맨몸으로 숨을 참고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작업이 불가능하자 홍군은 물에서 나오기 위해 장비를 벗었고 그 순간 12kg의 웨이트 벨트로 인해 수심 7m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 학생이 잠수 자격증이 있느냐? 아, 없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학생이었느냐? 수영은 못하고. 아저씨 저 수영 되게 잘하고요. 저 잠수도 해봤어요. 해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습생이잖아요. 미성년자고. 이런 잠수 같은 업무는 청소년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문성면군 형이 30년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이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불러온 타살이다. 계속 네. 모든 사건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기 어떤 자격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현장 실습생입니다. 현장 실습생. 네.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학교에서 감독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니까 현장을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지적하기 힘들고 선생님들이 오면은 이제 아예 그 현장에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데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아 요새 젊은이들 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뭐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 험한 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한국 사회. 맞아요.